학대가 너무 심해서 분리보호를 해서. 그게 부모가 그런가요, 부모가? 아, 정말. 예, 여보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출발. 아, 이거 콜 시간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와? 하여튼 간에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12초나 지났어, 12초. 아, 이거 좀. 콜하셨어요? 네. 네, 네, 네. 아, 이게 빨리 와, 지금 27초나 지났네. 아이, 죄송합니다. 자, 갑시다. 어디로 가시나요? 저희는 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시흥 아동전문보호기관. 각자 소개 좀 그럼 좀 부탁할게요. 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범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일의 상담원이라고 합니다. 뭐 아까 뭐 시흥 아동보호기관으로 간다고 했는데. 네네. 그거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시흥 지역에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면은 그 시흥시청에 있는 아동보호팀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때 조사를 진행해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들을 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어. 꽃으로도. 맞습니다. 아니 근데 나 듣기로는 그 시흥의 그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좀 특별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 특별하다는 얘기야? 저희가 이제 원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 업무까지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10월부터 이제 저희 시흥이 이제 경기도 최초로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돼가지고 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분들이 좀 많이 배치가 되어 계세요. 사례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경찰 신고나 이제 시흥시청 아동보호팀 전화로 유선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조사를 다 마치신 상태에서 시청에서 저희 쪽에 이제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판단된 가정들에 있어서 이제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학대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그 아이들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또 지원도 해주고 일단 부모님들의 양육기술 상담이라던가 양육 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학대를 당하거나 이러면 어쨌든 뭐 조사를 하고 뭐 그런 기술도 알려줬다고 해서 다시 뭐 그 집안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네. 아이가 또 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 분리 조치를 취해? 네, 분리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아동복지법상에 나와 있는 아동복지시설들의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청소년 이용시설 중에 하나인 청소년 쉼터에 조치를 하기도 하고 친인척한테 보호를 시키기도 하고요. 가정위탁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올해 저기 팀장님은 한 어느 정도 하셨어요? 저는 이제 8년 차고요. 8년 동안 하면은 좀 뭐 여러 아이들이 좀 많이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아동이 있어요? 학대가 너무 심해서 분리보호를 해서 지금까지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많이 심했었거든요. 두개골도 골절이 됐었고. 그게 부모가 그런가요, 부모가? 네, 부모님에 의한 학대였었고요. 아이가 그때 두 살, 세 살 정도 같았었어요. 진짜, 와. 부모랑은 아예 그냥 지금은 한 번도 만나게 한 적은 없어요? 부모님은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는 이제 어렸을 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시설에서 생활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노란 엄마, 이제 좋은 엄마라는 뜻으로 노란 엄마라고 하는데 예전 엄마는 빨간 엄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빨간 엄마한테는 가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서 아이가 좀 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안내를 드려놓은 상황이에요. 나 도저히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일 좀 관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럼에도 이 일을 계속 꾸준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수이긴 하지만 그 행위자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근데 학대 행위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몰랐었던 건데 알려줘서 너무 감사하다 얘기들을 들을 때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함을 느껴요. 조금은 그래도 보람을 또 좀 갖게 되는구만. 김대리님도 뭐 역시나 마찬가지? 네, 저는 아이들한테 좀 힘을 얻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 이제 표정이 밝아진다거나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그럴 때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그 상처받은 아이들이 또 고맙다고 할 때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거를. 맞아요. 질문이 이제 공식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땡땡이란인데 오늘은 나에게
시흥시청 아동보호팀이란? 일이 없어서 일을 못했으면 좋겠는 조직이죠. 소망이죠. 네. 우리 김대리님은 나에게 시흥시청 아동보호팀이란? 시흥시의 아이들을 위해서 잘 협력하는 좋은 파트너? 좋은 파트너. 네. 자,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일 하십니다. 임훌륭한! 시흥시 시민주도 공모사업이 공모사업!